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쳐야 할 배치인데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이런 배치에서 적당히 대회전을 치면 코너 근처에서 돌아 나오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길게 쳐야 할지 짧게 쳐야 할지 확실하게 정하고 쳐야 하는데요. 길게 치는 방법은 1접구가 2접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5 쿠션으로 짧게 직접 득점하는 방법으로 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3 쿠션, 4 쿠션 지점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5&1/2 시스템으로 계산했을 때 3 쿠션째 30, 40 라인까지 득점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얇은 두께의 옆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득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3개의 대회전 배치를 연습해 보았는데요. 대회전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서 도중에 키스 위험이 많으므로 키스에 주의하면서 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회전의 경로가 다른 기술들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좀처럼 연습하지 않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당박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은 배치를 손쉽게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연습해서 실력 향상하시기 바랍니다.